살아왔었는지 네가 없는 시간을 꿈처럼 다시 내게 안겨우는 너 널 볼 수 있다면 넌 모르지 떨어지는 별 보며 너를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간절했던 소망을 하늘은 아는지 너를 돌려주신 거야 약속할게 너의 맑은 두 눈을 그 누구도 울리지 못하게 늘 너의 곁에서 수호 천사가 되어 여린 너 내가 지켜준다고 와 어렵다 아 상대 접촉 잘 안 되네 이 머뭇거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. 그래도 전에 불렀던 것보단 낫네요 아 이런 노래가 역주행해야 하는데 아 넌 가끔씩 내게 묻곤 했었지 하늘에서도 날 찾아줄 수 있냐고 난 늘 자신 있게 말했지 몇 번을 살아도 너만 사랑할 거라고 약속할게 너의 맑은 두 눈을 그 누구도 울리지 못하게 늘 너의 곁에서 수호 천사가 되어 여린 널 내가 지켜준다고 부탁할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쁠 때보다 네가 힘겨워할 때 기대어 쉴 곳이 돼줄게 다시는 나의 손을 놓지 마 아 개빡세 난 왜 이런 노래만 부르냐 와 이거 야 이거는 약간 성대에 조금 불필요한 힘이 들어갔고 접촉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? 아까 불렀던 나의 연인 창정이 형님 노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난이도로 따졌을 때 탑10 안에 들어가는 창정이 형님 노래들 중에서 그거 할 때 목이 안 풀려서 그런지 아 접촉이 안 되더라고요 목이 아프 조이는 느낌은 딱히 크게 없었는데 접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입 밖으로 숨이 잘 안 빠져나가나 봐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의 연인 그거 한 번 더 부를까 아 그래도 전보단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음 하나 안 틀리고 부르기가 제가 뭐 프로 가수도 아니고 아마추어 가수도 아니고 거의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그 격차가 좀 줄여나가는 거지 아예 뭐 음 하나 안 틀리게 하고 부른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성대라는 게 이게 되게 민감해서 계절이 영향받고 심리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뭐 몸 상태에 따른 영향 그래서 가수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막 감기 걸렸었는데 수만 명 관중 앞에서 막 거의 음 안 틀리고 부르는 그거는 거의 연습을 많이 한 것도 그렇지만 천대적인 어떤 부분이 작용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
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